김겨. 전하, 따왔습니다. 이 못난 놈. 예, 전하. 썩 꺼지거라. 못생기고 더러운 놈. 아주 못 배워먹은 놈. 못생기고 더러운 놈. 주상 전하, 병조판서 아래 없길. 군호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군호가 뭐예요? 통행금지 시간에 수상한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사용된 암구 같은 거. 아, 암구. 왕의 안위가 달린 1급 보안사항이었던 군호. 주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로 정했다.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대신들 얘기를 해보시오. 전하가 복민은 어떠신지. 야, 다 같이 엎드려 보아주시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엎드려 뻗쳐. 전하. 예, 전하. 알겠습니다. 너도 엎드려 뻗쳐. 아이고. 첫째로 딱 든 생각이, 아, 이 만남에서 내가 지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길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아들 기상. 아이고. 이렇게 나란 일이 잘 돌아가니, 아, 백성들이 행복해 할 것이요. 저 생긴 거 봐라, 생긴 거. 어휴, 저렇게 못생기고 벌레 같은. 벌레로 하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당장 추리를 제거! 전하, 의금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이게 웬 소란이냐? 전하, 이자는 양반을 때려 죽인 자로서 바로 의금부로 압송하여 왔사옵니다. 양반 때려 죽였어?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런 것이 아니오라. 자식놈이 굶어 죽게 생겨서 고기를 조금 훔쳤사운데 그 양반이 제 자식놈을 때리려 하길래 살짝 밀친다는 것이 그만. 닥치거라, 내 이놈! 전하, 이자에게 취할 수 있는 형벌은 형벌 중에 최고인 사형을 내리실 수 있사옵니다. 사형? 그렇사옵니다, 전하. 당시에 사형 집행에 있어서는 판결을 왕이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자라는 뜻에서 했다고 해요. 전하. 그러면 이 자고로 현명한 판결이라 하면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죽은 양반의 가족이나 증인들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명일 다시 판결을 해야 할 테니 알겠느냐? 전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전하는 성군이십니다, 전하. 그렇지. 오늘 하루 편히 잘 수 있게 저 죄인을 거꾸로 매달아 놓거라. 이러실 순 없사옵니다, 전하. 거꾸로 매달리는 게 피가 쏠려가지고 좀 그러면은 저 의자에 묶인 채로 냇가에 넣어놓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전하, 현명하십니다. 그래. 전하, 전하.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죄인을 들라라. 아, 뭔 죄인 또 있어. 아유, 안쓰러워 죽겠네. 내 놈은 무슨 죄를 졌느냐? 전하! 이자는 주상전하의 여자를 탐하였사옵니다, 전하! 내 여자 누구? 전하께서 그렇게 하기선 전하의 수락상을 책임지던 미소수란 아인을 겁탈하였사옵니다, 전하! 그 여인을 들라하라! 아, 그래, 저 아이. 그래. 전하, 전하의 수라상을 만들던 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아이를 저 파렴치한 놈이 겁탈하였사옵니다, 전하. 그 일로 인하여 아이까지 뱄다고 하옵니다. 야! 아이까지 뱀 애를. 아, 또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궁 안에서 지금 이게. 어?
저기 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다. 어찌된 네. 일이냐? 어? 너무나 아름다워요, 참아야 순다.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죄인한테 누가 술 줬어? 어? 너무 아름답고 참아야 순다. 그래서 저놈은 뭐하는 놈인데? 네 놈은 뭐하는 놈이냐? 할머니만 친척이 옵니다. 뭐라고? 전하. 누구 친척이라고? 죄인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할마마마의 친척이라고 하옵니다, 전하.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사형이에요? 무조건 죽었겠죠? 궁에 있는 여자는 나 말고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난 죽었겠네. 과인이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한 멀쩡한 여인네를 임신케 하고 이 궁 안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 널 죽이겠다. 전하! 대왕 대비마마를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왜 할머니 얼굴에 똥칠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 안 그래도 잘 살 텐데. 아, 나 참 답답하네, 이거. 그러면은 할머니 모르게 죽이자. 어? 할머니 알면은 좀 뭐라 할 거니까 원래 싹 잡아 죽이고 너는 얼른 일어나서 가서 쉬도록 하여라. 그리고 출산을 한 후에 인연의 죄는 따로 묻도록 하겠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전하. 자, 썩 꺼져라, 이 산송장들아. 자, 어서 물러 꺼라. 직접 이렇게 판결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 당시에 왕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란 일도 진짜로 해결할 게 많은데 요즘은 만약 대통령 보고 낮에는 이거 나란 일 보고 밤에는 여기 와서 또 무슨 죄인들 심판하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 그리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나 지금 옆에서 보는데도 죄인이 불쌍하니까 좀 좋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규율을 또 깨면 안 되지. 전하! 전하! 야, 네. 우리 그거 면실내금? 그거 안 주면은 하루 종일 우리 개고생할 것 같거든? 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으려면은 네. 우리가 탐관오리가 돼야 돼. 저희도 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당시 아전들이 봉급이 없었대요. 봉급이 없었다고? 출연해야 되는데 봉급이 없어서. 와, 그건 완전 나라가 썩었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서 청렴하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아전들이 되게 고달팠죠. 그러네. 그냥 어쩔 수 없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뜯자. 누구한테 뜯죠? 훔칠까? 그 책 안 보셨죠? 책이야? 네. 네. 뭐야? 기와집 맞은편 초가집? 이래가지고. 이름이랑 나이랑 맞는지 확인해. 근데 궁금한 게 이거는 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휴대용 문방사호를 드린 이유가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하! 왔다. 장사 잘 되네. 선생님들 오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행차를 하셨습니까? 보경이? 보경이 올해 33살에. 예. 몇 살이야, 민준이는? 이번에 16회 됐죠. 16? 16살이 넘으면 군역의 의무를 지게 돼 있었어요. 군역 대상자가 되면 호구책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 딸이 군역 옛날부터 있구만. 사정 좀 봐주세요. 아니, 가만 있어봐. 야, 이거 체크해야지, 군역. 이거 지금 난리 났네. 저희 아들네 말고 저뿐입니다. 군역 지게 되면 저희 꼴딱 다 가지고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성현아, 얘부터 잡자. 잡자. 아, 아, 내 아들 마련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술 한잔 사주세요. 내가 알아? 얘 열다섯이잖아 올해. 어? 알아. 내 민준이 내 얼마나 예뻐하는 애인데 내가 얘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거든. 열다섯. 어? 정우식이 잘 빼가세요. 아, 세상 좋네. 이야. 아들한테 인사를 안 해? 시끄러이. 아들한테 근절을 안 해? 세상 너무 세상이 어디야? 어? 아이씨, 이 동네 아주 그냥 어? 개판이야. 야, 기와집이다 이거. 어? 기와집.
좋은가? 저 기와집입니다. 예. 야, 기와집은 좀 살 거 아니야. 들어가자마자부터, 어? 들어가자마자 방. 알겠어, 알겠어. 문 빵 차면서 들어가. 알겠어. 어? 안쪽에, 아이고, 뭐야? 아이, 세금을 거대했는데, 나. 야, 어, 세금 받기 쉬운 게 또 아니네. 야, 독하게 먹어, 마음. 아, 근데 이건 좀. 아하! 자네들 왔는가? 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아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얘기해서 하셔야죠. 얼굴보다 높은 사람이야? 네. 양반도 호구조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아. 네. 나으리. 가볍게 좀 잘 좀 나왔으면 좀 보내주게. 가만 있어봐.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고. 어? 그럼 어머니 돌아가셨네.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 그럼 이제 고쳐야 되네. 네, 저희가 호구조사 나온 거라서 아유, 안타깝게 저희가 이런 분위기에서도 저 일을 하는 터란. 무슨 말씀하시는 겐가? 네? 아니, 아유, 사실 저희가 지금 세금 걷는 시즌이라. 뭐라고? 세금. 아, 잠깐만. 이런 경우에도 없는 놈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상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 세금 걷는 시즌인데, 아유, 저희가 여기는 일 너무, 봤으면 그만 나가시오. 넘어간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차. 알았어요, 알았어. 아 참. 저희 삼각 고인의 명곡을 부릅니다. 아씨. 받을 친구 없어. 아,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또 가서 뭐 폭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래, 동민형만 믿자. 동민형이 잘하니까 옆에서 돈 받자 해서 뭐 따라간 거였는데. 근데 여기 여기 어? 이 집이다. 여기? 뭐 주연이? 응? 아유, 주연이 아니냐? 날이 갈수록 이뻐지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야, 네 스타일 아니야? 아니, 손톱이 제 스타일인데. 손톱? 잠깐만. 잠깐 봐봐. 와, 이 집 봐라. 네일 아트 받는다, 야. 먹고 사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왜 지금 분용 같은 거 없어요? 한 번만 용서. 이렇게 한번 쳐봐야 되는데. 소리 나는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내일 아침 왔는데. 있네, 이봐. 갖고 와. 지금 이게 저희 집 전체. 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보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놔봐. 어? 지금 이게 저희 집 전체 사는데 어떻게 한 번만 용서가 안 될까요, 나한테? 가만 있어봐. 들은 게 전부라고 하시면서, 씨, 아이 그림 먹었네. 어? 방금 빨아먹은 거네 이거? 어? 와. 이거 봐, 팥. 팥 써가지고. 다 먹지도 않고. 몇 년 어디 집에 올리고 있는 거 말해. 버렸다, 야. 어? 아. 우리가 오늘은 이쯤 하고 물러가네. 어? 어르신, 오셨습니까? 시신. 들어가자. 아니, 시신이 부패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뭐야? 참기름을 콧구멍 사이에 바르고. 아. 이거 왜 발라? 아, 시신 냄새가. 소화번을 포로. 아, 뭐야 이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이고.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본 사건은
조선시대 실제로 벌어진 의문의 사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1901년 전라북도 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무능한 남편 이경선과 술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부인 장씨가 살고 있었다. 서로를 못마땅해 하던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소원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얼마 후 남편 이경선이 석가래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놀란 부인 장씨는 옆집에 사는 이광숙의 도움으로 남편을 끌어내려 보았지만 이경선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이모 씨.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갑작스런 이경선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마음.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도 부장 두런. 네? 어서 저 부인을 신문하거라. 네, 아유. 괜찮아요. 여기 앉아도 돼요? 아, 형, 형, 관행 왜 하십니까? 관행, 죄송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죽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몸은 매우 비안하여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감동.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책상이 들어올려가지고. 저는 매우 가난해서. 아, 가난하고.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 술? 근데 이 양반은 혼날 도박이랑 술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고. 무슨 도박이었나요? 뭔가요, 뭔가요? 네? 뭐죠? 거더 부장들은 네. 똑바로 신문하지 못할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숙이는 어디 갔어요? 제가 이광숙입니다. 아, 그래, 광숙이? 빗자루 좀 와봐. 그렇다면 너는 저 부인과 어떤 관계? 남의 일에 관심이 좀 많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 뿐입니다요. 그래서 내린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묻으려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아니지. 어떻게든. 신고를 해야지. 사망신고 몰라? 어?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 모릅니다. 저기 종사관님. 뭔가 조사를 해보니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검시해보자. 저 시신을 검시하는 오작인이 현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직급이 가장 낮은 고졸 둘이 의생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실시하게. 빨리 하거라. 예, 헝겊을 걷어버리거라. 아이고야. 허! 이 놈은 필시 눈이 안 좋을 게다. 아이고야. 허! 안경 또 벗어야 돼? 야, 쟤 진짜 안경 벗으면 대박이야. 아무것도 못해. 양갱이다. 빨아먹거라. 옳지 옳지 잘한다. 만약 자약사라면 목에 흔적이 있을 터이니 목부터 살펴보거라. 오! 뭐 있어? 진짜 목에 두 줄이 가 있습니다. 자액사라면 목에 사람 인자로 보이는 형상이 있을 텐데 줄이 두 개가 있다니. 아하. 참으로 이상하고. 저기 이놈의 몸도 좀 봐보거라. 배가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배도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배도 멍든 거 아니야 저거? 복부가 청록색인 게 이상하옵니다. 시신을 뒤집어 봐야겠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짐이 되는구나. 그래. 아이를 벗기거라. 아이를 벗기거라. 진짜로. 벗기거라. 빨리! 어쨌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다 벗깁니까? 아. 자, 그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이거. 이걸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얘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나 좀 얘기해봐. 진짜 열어. 진짜 열립니까? 진짜 열지 그러면. 진짜 아, 나 못하겠어.